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든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지금까지의 삶을 살펴보면 항상 위기가 그를 따라다닌 것만 같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왔을 때에도 힘든 삶이었고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힘든 그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도 힘든 한때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게 하시며 벨사살 왕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다리오 왕의 때를 통하여서 또 힘든 일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시기 위하여 그때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고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셨고 또 오늘 다니엘 6장에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이 지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지만 하나하나의 순간순간들이 지나갈 때에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때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분명히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한 번의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실 때에 다니엘이 평소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또 한 번 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놀라운 때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섭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약속이 되고 이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마음 가운데 믿으셔서 오늘 이 하루가 상황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보여질 수 있는 이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자.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으시고 주님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드셔서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고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위로가 되며 이제는 이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질병의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물질의 또 한 번 어려운 때가 지나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때에도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 때에 이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